YTN 해직 사태 아시죠? 2008년에. 그리고 MBC 170일간 파업했고 거기에서 부당해고 당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싸운 날짜로 보면 3000일입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해직 기자로 살아온 세 남자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엮었습니다.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이따 게스트로 나오실 김진혁 감독이 한 거고요. 오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25쌍께 1월 3일 진행되는 시사회 티켓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광고는 지난번에 나왔던 퇴진행동 박진 처장님인가요? 파파이스 덕분에 31일 행사가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호 키워드가 조기 탄핵, 헌재는 다 파라. 이거를 해시태그 붙여서 널리 퍼뜨려달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종편 됐지. 민원위원회 김원경 사무처장님 그리고 김진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김진혁 감독님은 왜 EBS 지식 채널 2 보면 왜 텍스트로 굉장히 멋진 똑 떨어지는 생각나세요? 지금은 이제 거기 잘리셨죠. 반민특위 제작하다가 잘리셨고 여기는 주로 잘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총수님께서 잘렸다 그랬는데 잘린 거 아니고 제가 나왔습니다. EBS는 저를 자른 적이 없습니다. 예, 정정합니다. 예. 영상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다큐를 만드셨어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해직 언론들을 다룬 다큐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김진혁 감독님한테 그 우리 부 세 편 중에 한 편을 맡아달라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싫다고 한 번 잘리는 두 번 잘리기 싫다고. 죄송합니다. 예. 다큐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개봉관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죠? 예,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뭐 생각보다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배급사에서. 이분이 찍은 스토리 에 들어가 있는 잘린 언론인들, 이 그분들이 잘리고 났더니 언론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 예. 얘기죠. 자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편 문제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은 공영방송이 훨씬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영방송 보도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점잖고. 그런데 방송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보여주세요.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위치 정보나 저장된 사진으로 봤을 때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게 맞다고 결론냈었죠. 그런데 최 씨가 계속 부인하면서 결국 특검까지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태블릿 PC를 쓴 적은 본 적은 없고요. 그런 것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는 일관되게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 의혹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입니다. 앞서 고영태 씨는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게 받은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는데 곧바로 검찰은 위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뒤늦게 JTBC에서 받은 태블릿 PC 외에 고 씨에게서도 태블릿 PC 한 대를 제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순실 청문회가 이번 주 목요일 마지막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과도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단장의 문화계 인사 개입 정황.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고용태 씨의 증언 등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일단 문제의 태블릿 PC가 무단 단출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 PC는 모두 두 대입니다. 한 대는 JTBC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검찰이 최 씨 소유라고 밝힌 겁니다. 나머지 한 대는 고영태 씨가 최 씨에게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한 겁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태블릿 PC 실제 주인을 놓고 일부 투기 위원들이 증인들과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한동안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고용태 증인이 들고 다니는 걸 봤고 그 책상 안에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잭을 사오라고 시켰었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최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쓸 줄 알면 크기만 키운 건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와 관련해 WK 사무실의 CCTV를 통해 건물 관리인이 JTBC 기자에게만 문을 열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태블릿 PC 입수를 무단 반출로 보고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부인하면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청문회 전에 고영태 증인을 만났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고영태 증인을 두 차례 만났는데 그러면 박 의원도 위증 모의를 한 것 아니냐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의 피 의원이 고영태 증인과 12월 초, 12월 12일 두 차례 장시간 만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위증교사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야당 의원도 증인을 만났다고 역공했고 야당 측은 물타기 공작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12월 초 8일, 12일 무려 12일 날은 5시간가량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태 노성일과 엄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정조사에서는 노승일 씨의 웃음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웃음이 언제 나왔냐면요. 아마 사진으로 보실 텐데요. 그 웃음은 이 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박영선 의원과 노승일 씨의 만남에 대해서 뭐 수십 장의 쪽지도 오갔고 녹취록도 오갔다. 이래서 정치적 공작을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노승일 씨가 웃었던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만 그죠. 봐가지고는.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니다라는 그 카카오톡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도로 아주 점잖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돌리기 쉽게 그런 버전을 저는 MBC가 제공하고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퍼나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MBC가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지금 이게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검찰은 세수실 것이라고 진작에 말했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거 보도 네.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MBC 같은 경우에 그 검찰이 태블릿 PC를 최 씨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청와대 기밀을 그 누설한 주체가 정호성 비서관과 박 대통령이기 때문이지 PC 소유자를 최 씨를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거 이외에 우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최 씨의 동선과 태블릿 PC의 그 이동 기록이 같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 있잖아요. 이것은 셀카도 있었죠. 그렇죠. 셀카 있는 거 뭐 그리고 검찰이 심지어는 이외에도 다른 국정 개입 증거가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은밀한 내용들이 많아. 더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증거를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태블릿 PC의 흔들기 이것은 최순실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계속 부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도를 타사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MBC만 6일 동안 4건을 저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면서 보도를 하는 거고 KBS도 한 건을 한 거고요. 저는 이쯤 되면은 MBC가 이제 진짜 오더를 받지 않고서는 저렇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내기는 힘들지 않나. 해주실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네. 법무부 차관도 얘기하고 최순실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공적 주체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식의 또 다른 디테일성 그 아주 정말 그 교묘하게 잘 정리된 그런 보도들을 매일매일 내고 있어서 참 문제가 많습니다. 박근혜 아직 안 죽었다니까요. 맞아요. 죽었으면 이제 탈출해야 되잖아. 안 그런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전혀. 하다못해 TV조선이나 채널A, MBN조차도 보험성 행위들을 하고 있잖아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보도에서는 방송 그 뉴스에서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여요. 시사 토크쇼에서는 막말들이 여전히 이어지지만 보도는 그래도 정상적인 그 틀에서 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그 공영방송은 완전히 줄서기. MBC 뉴스를 보면 박근혜가 죽었나 살아날 수 있어요. 권력은 살아있어요. MBC 보도를 저렇게 만들려고 하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어딘가 줄 서야 되는데 줄 순데 계속 줄 서 있거든요. 저 보도가 바뀔 때 진짜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MBC가 처음부터 이랬느냐. 우리가 지금 몇 번 나왔지만 MBC분도 노조위원장도 나오시고 막 했지만 MBC가 진짜 대단한 방송이었잖아요. 그 방송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2007년에 이제 나오는 네. 거죠. 그게 시작된 게 이제 이명박 시절에 그 언론인들을 대거 잘라내고 예. 쭉쭉쭉 계속 잘라내고 지금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예. 뭐 대표적으로 노정민 씨 같은 경우 YTN에 잘려가지고 여전히 이제 백수죠. 그때 사실상.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얘기를 해요. 2002년 대선에 진 거는 방송을 놓쳤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잘려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려고 이 사람을 자른 거기도 하고 근데 그 이야기 혹시 영상이 있어요? 두 회사 이야기가 나와요. YTN과 MBC. 일단 YTN은 MB정부 2008년 당시에 낙하산 저지투쟁,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는 것에 대한 저지투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징계를 당합니다. 그때 강사들도 동원됐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의 언론 특보였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YTN 노조에서는 지금 어느 노조든지 사실 대통령의 특보, 특히 언론 특보가 내려오는 사장으로 내려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이 공감대가 이전부터 말이 안 되는 있었어요. 거죠.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매우 말도 안 되는. 그건 노무현 정권 때도 똑같이 노조에서 그런 반대 투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하는 투쟁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 아주 초강경 징계를 해서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해서 6명이 해임이 되고 이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고 네, 해결이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 나오는 거고요. MBC는 2012년에 170일 파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년에 이제 그 김재철 사장이 계속 MBC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을 해왔고 참다 2012년에 170일 파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용만 홍보국장이라든가 해서 여기도 6명의 분들이 지금 해고 상태고 아직도 복직하지 못한 상태인 이번에 나오시는 아예 잘려나가신 분들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예고편을 한번 볼까요? 구조됐고 현대입니다. 입체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져. 현재 무인 로봇이 수술.
그 기능을 해달라는 부탁이지. 그렇게 방송 잘하자고 제대로 뉴스 해보자고 했던 게 결국 이런 겁니까? 네?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여기 김어준의 파파이스도 있고 또 많은 좋은 팟캐스트 있고 저도 되게 열심히 듣고 있고 또 JTBC 좋아들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직 언론인 한겨레도 있고 죄송합니다. 예, 꼭 껴야 돼요. 꼭. 한겨레 예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공영 언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막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뭐 굳이 뭐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윤택남 마봉춘이란 말 기억하세요? 네, 그 목소리 크게 내시던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고 남대문 YTN 사옥에서 촛불 들 때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라진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거를 믿고 아직까지 버티고 계세요. 그 시절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애쓰고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제 해직 복직되셔야죠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이 복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공영 언론이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꼭 한번 영화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뭐 종편이 이제 특히 JTBC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사주가 있는 언론인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언론사들은 아닙니다. 근데 KBS, MBC 이런 방송국들은 어쨌든 EBS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수신료 내고 그게 뭐 직접적으로 뭐 KBS, EBS 같은 그렇고 MBC는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공영 언론은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그 지지를 표현해 주는 걸로 인해서 방송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거예요. 그게 기레기라고 그냥 버리면 그건 여러분들 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한번 가져주시고 영화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EBS도 사실 문제가 계속 방송들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네, EBS까지 지금 다뤄줄 생각이 없고요. 여력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봉관을 확보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스토리 펀딩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백보다 더 저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가지고 되겠어요? 아, 진짜. 저의 젊은 식구입니다. 약간 좀 변명을 하자면, 이게 자백 같은 경우는 좀 오랜 기간을 가지고 붐업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제 7년 같은 경우는 극장 상영, 이제 다른 극 영화들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따라서 날짜를 잡는데, 1월 12일이 꽤 괜찮은 날짜였나 봐요, 배급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15일, 1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스토리 펀딩 시작하면서. 그래서 좀 사실 많이 급박하고요. 그래도 여러분께 도와주시면 개봉관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와닿은 척 해야 되니까. 예, 네, 와닿아. 눈물. 영화를 보는데 2008년 그때 제가 그 뭐랄까 뭐 범국민 행동이라고 해서 그때 이제 공동사무처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YTN 그 싸움을 같이 이제 그 YTN 촛불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야말로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용마 기자 지금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 모습만 봐도
또 눈물이 나고 진짜 공영 언론의 문제 그리고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언론 장악을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감하시라고 해고된 그 사람들의 사연들을 일부러 이렇게 담아주신 것이니까 정말 많이 봐주시고 그 문제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은 공영방송이 훨씬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공영방송 보도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점잖고. 그런데 방송의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좀 보여주세요. 검찰은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위치 정보나 저장된 사진으로 봤을 때 문제의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하게 맞다고 결론냈었죠. 그런데 최 씨가 계속 부인하면서 결국 특검까지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태블릿 PC를 쓴 적은 본 적은 없고요. 그런 것을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고영태 씨가 이제 들고 다녔었고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는 일관되게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태블릿 PC 의혹에 대한 수사에는 소극적입니다. 앞서 고영태 씨는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에게 받은 태블릿 PC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증언했는데 곧바로 검찰은 위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뒤늦게 JTBC에서 받은 태블릿 PC 외에 채널 2 보면 왜 텍스트로 굉장히 멋진 똑 떨어지는 생각나세요? 지금은 이제 거기 잘리셨죠. 반민특위 제작하다가 잘리셨고 여기는 주로 잘린 분들이 많이 나와요. 총수님께서 잘렸다는 잘린 거 아니고 제가 나왔습니다. EBS는 저를 자른 적이 없습니다. 예, 정정합니다. 예. 영상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다큐를 만드셨어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해직 언론들을 다룬 다큐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김준혁 감독님한테 그 우리 부 세 편 중에 한 편을 맡아달라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싫다고. 한 번 잘리는 두 번 잘리기 싫다고. 죄송합니다. 예. 다큐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개봉관을 확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죠? 예, 열심히 애는 쓰고 있는데 그 뭐 생각보다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배급사에서. 이분이 찍은 스토리에 들어가 있는 잘린 언론인들 이 그분들이 잘리고 났더니 언론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예. 얘기죠. 자. 자, 지금 현재 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편 문제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YTN 해직 사태 아시죠? 2008년에. 그리고 MBC 171일간 파업했고, 거기에서 부당 해고 당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싸운 날짜로 보면 3,000일입니다. 10년 가까이 되는 거죠. 해직 기자로 살아온 세 남자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엮었습니다.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이따 게스트로 나오실 김진혁 감독이 한 거고요. 오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시면 25쌍께 1월 3일 진행되는 시사회 티켓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광고는 지난번에 나왔던 퇴진행동 박진 처장님인가요? 파파이스 덕분에 31일 행사가 적자가 아닌 상태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호 키워드가 조기 탄핵, 헌재는 다 팔아. 이거를 해시태그 붙여서 널리 퍼뜨려달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종편 됐지. 민원위원회 김원경 사무처장님 그리고 김진혁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김진혁 감독님은 왜 EBS 지식 네, 고 씨에게서도 태블릿 PC 한 대를 제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청문회가 이번 주 목요일 마지막 청문회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성과도 아쉬움도 있었는데요.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단장의 문화계 인사 개입 정황,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고용태 씨의 증언 등
나름 성과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일단 문제의 태블릿 PC가 무단 단출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 PC는 모두 두 대입니다. 한 대는 JTBC에서 제출받은 것으로 검찰이 최 씨 소유라고 밝힌 겁니다. 나머지 한 대는 고영태 씨가 최 씨에게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고 청문회에서 말한 겁니다. 오늘 청문회에선 태블릿 PC 실제 주인을 놓고 일부 특위 위원들이 증인들과 사전 모의를 했다는 의혹 때문에 한동안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고용태 증인이 들고 다니는 걸 봤고 그 책상 안에 마지막에 있었고 그리고 잭을 사오라고 시켰었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쇼진 씨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쓸 줄 알면 크기만 키운 건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이와 관련해 WK 사무실의 CCTV를 통해 건물 관리인이 JTBC 기자에게만 문을 열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태블릿 PC 입수를 무단 반출로 보고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은 그러나 의혹을 부인하면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도 청문회 전에 고영태 증인을 만났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고영태 증인을 두 차례 만났는데 그러면 박 의원도 위증 모의를 한 것 아니냐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민주당의 피 의원이 고영태 증인과 12